네팔 선교사에게서 온 소식. 안지호 선교사. 할렐루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한국신학교 양 총장님과 교수님들, 생명 나눔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 그리고 주신 사명으로 말씀을 깨닫고 다시 남은 계획들을 세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수생시키시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양 총장님과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모든 분들의 건강과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찬 23년을 출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푯대를 향하여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잠시 한국 방문으로 사역 현장에서 떠나 있으면서 마음이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영육의 치료를 받으며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현지 사역자들을 통하여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라간다고 자신하였지만 연약한 나의 생각들이 먼저 앞섰던 지난 시간들을 간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한국에 있는 동안 사역 현장에서 늘 저희와 함께 동역하던 네팔 청년들이 찾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모습을 저희에게 네팔에 대한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네팔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던 국내 동역자님들을 통해 새롭게 변한 한국어 능력 EPS 시험에 필요한 태블릿을 후원해 주시고 또한 한국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딸 예린이가 올랜도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애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새롭게 옮겨진 곳에서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고 평화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 어디서나 주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혼자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으로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어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고모와 사촌 오빠 언니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며 그동안 외로움을 잊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원해봅니다. 저희 부부는 종합검진 중에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한 달 전에 찍은 뇌 CT 촬영에 약간 의문되는 부분이 있다 하며 다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깨끗이 치료받고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딸 예린이의 직장생활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뿌뚜엘의 비전센터 인테리어와 마지막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역자들이 성장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 청년들이 EPS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